요즘 다도시 학교마저 입학생 수가 급감한다고 하는데요. 충북 지역은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20명인 청주시 내수읍의 수성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은 2명뿐입니다. 군단인 옹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 지역까지 학생 수가 급감한 겁니다. 6학급 이하거나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라 부르는데 학력인구 감소 여파로 충북의 작은 학교는 178곳, 전체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향후 3년간 분교장 개편 기준을 학생 20명에서 12명으로 완화해 작은 학교가 분교가 되는 것을 막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큰 학교 학생이 소규모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는 공동 학구제를 확대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일반 학구 지정의 필수 요건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 일반 학구까지 통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 과정 모델 개발과 지역별 특화 교육 공간 조성 등도 종합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교사 정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북의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58%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교원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사의 정원부터 확보되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지역 절반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시 외곽 학교까지 향후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